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하나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저는 오늘 전략 후강의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 신냉전 현상이 진행되며 전쟁의 불씨가 싹튼다는 우려감에 급등하기 반복해진 흐름인데요. 양국의 분쟁 양상은 심각해졌지만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출 국가 사이에서 벌이는 지정학적 이벤트인 만큼 유가, 곡물 등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무력 충돌 이상급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하반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전망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정에 불구하고 미국의 재래 수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일의 급락을 모두 메우지는 못했지만 추가 급락으로 진행되지 않아 안도하는 국면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시 불안감에 따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대기자금적인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맥을 못 추면서 자금을 빼고 있는 개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금융, 해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가 반영되면서 올해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며 시장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더해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글로벌 증시를 하방으로 끌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추가적으로 나타난 유가 안정화, 고용 회복과 같이 공급주 물가 압력을 키웠던 요인들이 상반기 중 완화되어서 1분기 이후 안정화 계적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견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장 장 초반 미국장의 영향으로 하락 시작하겠지만 장중 만회하는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이런 일정들 뉴스가 금통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날인데요. 1.25%로 동결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와 작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상한 부담감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금융 안정의 대상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반면에 대표적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 보험 등 금융 관련 섹터와 ETF들은 수익률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고금리 흐름에 예상되는 금융주주들의 호시적이 이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지난 4분기에 이어 2022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전체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순이익 상향 업종은 운송,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등 매출액 변동폭이 크지 않은 업종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금융 및 운송 섹터가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높았고 호텔에서도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코스피 대비 10% 이상 아웃퍼포먼스 결과를 보이는 상황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았던 섹터가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간만에 낙폭이 컸던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롭게 오일머니 바람이 불면서 수급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펀드가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 지분을 지난 4일에 이어 추가로 매입해 지분 보유율 6%가 넘었고 최근 엔시소프트에도 8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차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업체들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투자가 느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일 게임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어 P2E 게임 모델의 양성화 방안 및 블록체인과의 결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게임사들이 오는 3월부터 앞다투어 P2E 게임을 선보이며 새로운 게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각 게임사가 각자 보유한 IP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게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